그 다음에 정시에서 수능은 절대적 요소다. 얼마나 절대적인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연세대 정시 학생부 반영은 수능 900점, 학생부 100점이에요. 이거 100점이나 되네.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실제로 학생부 등급 간 성적이 1등급하고 2등급의 점수 차가 0.25밖에 안 돼. 1등급하고 5등급하고 점수 차가 1점밖에 안 돼. 연대 정시 쓰는 애 치고 학생부 지금 반영 방법으로 하면 국영수에다가 탐구 4개 중에, 4개 영역 중에서 잘한 거 3개만 고르기 때문에 아무리 성적이 나빠도 3등급 안에는 다 들어요. 5등급이라는 거는 거의 전교 꼴찌 수준 하던 애들이 좋은 거 3개 고르면 5등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1점밖에 차이 안 나. 그럼 턱 먹고 꼴찌도 5등급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100점 받았다 치도 지는 99점이야. 근데 탐구는, 수능은 400점 만점을 900점으로 만들었잖아. 두 배가 더 넘잖아. 한 문제 2점짜리잖아. 그러면 한 문제만 더 맞으면 5점을 더 맞죠. 그러니까 정시에서 학생부 1등급과 5등급의 점수차는 수능 반의 반 문제도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대 학생부 연대 정시에서의 학생부는 있으나 마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시에서 수능은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만 듣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학 갈 학생들은 이 말만 들으면 큰일 나. 왜? 이 지역에서 주요 대학들은 정시에서 학생부 반영을 생각보다 크게 합니다. 1등급과 5등급의 점수차가 40점 이상 차이 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뒷부분에 딱 지역별로 다 나눠놨어요. 대학별로 나눠놨고 지역별로 나눠놨고 학생부의 정시에서의 실질 반영 점수 차가 우리나라 최상위권 대학은 하나도 차이 안 나는데 내려올수록 중위권 대학으로 올수록은 정시에서 학생부 점수 차가 엄청나게 난다. 왜? 어차피 여기 대구대나 영남대나 웬만한 대학들이 정시에 애들 뽑을 때 수능도 중요하지만은 고등학교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한 애들을 우대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시에서 수능은 절대적이나 중위권으로 내려올수록 중상위권으로 내려올수록 학생부의 영향력은 크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크든 말든 학생부는 끝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3한테는 실제적으로는 수능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내용들은 넘어가고요. 자, 중요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4페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능 공부를 많이 하라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설명회를 하고 나면요. 꼭 이렇게 꼬집어서 이상하게 좀 비판적으로 봐가지고 결국 메가스터디의 메인 상품이 수능이기 때문에 설명회 할 때마다 수능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부의 입시 전문가도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입시 전문가도 아닌데 모 애널리스트가 정권과 애널리스트가 흉내를 내가지고 입시의 정석이라는 이런 식의 책을 내면서 입시를 수능을 절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 실제로 대입에 합격과 불합격의 결과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중위권 이상의 대학에 합격해 있어서 가장 상관도가 높고 결정력이 가장 큰 게 수시든 정시든 분명히 수능인데, 아니 학생부에 수능 관영 안 하는데도 꽤 있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수능이냐 이렇게 반박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수능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최저학력이 없는 학생부 교과는 카트라인이 엄청 높기 때문에 그 대학의 실제 레벨에 비해서 학생부 성적이 너무나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은 그 대학에 들어가면 실패한 거란 말입니다.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수능의 영향력과 이 입시에서의 결정 요소로서의 수능의 중요성은 가장 크다라는 것을 저는 양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수능을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수능이 쉽게 나오면서 집단 공포에 빠져있는, 자꾸 말이 오늘 꼬이는데, 집단적으로 공포에 빠져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어디냐? 특목고와 자사고.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은 수능이 이렇게 쉽게 나오니까 정시까지 갔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른다. 학교 자체들이 그래요. 그래서 가능한 수시에서 끝내려고 하고요. 또 스카이 대학이나 주요 대학이 학생부 종합형에서 그 고등학교를 현대청운고등학교든 대원외고든 이런 학교를 많이 뽑아준다고 요즘. 그러니까 수시로 끝내려고만 해요. 그래서 여기에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과학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이 지역 자사고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학교에서 수시의 드라이버를 많이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주요 대학을 가려고 하면 그 특목고에서 상위 20% 안에 안 들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는 뒤에서 20%를 놀고 있어. 대구 경북 지역의 외국 고등학교를 다닌다. 고민이지. 학교에서 소외된 학생이란 말이야.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가능한 수시로 끝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고민을 안고 여기 오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이걸 단순히 고민스럽다만 생각하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수에게 기회가 돼요. 왜?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수시에 합격을 많이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걔들 끝까지 수능을 다 잘해요. 수시 합격자 중에 수능 우수자가 대거 빠져나가요.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의 정시 카트라인은 최근에 폭락의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면 올해도 분명히 그런 일이 납니다. 올해는 더 일어날 거예요. 어제도 제가 부산에서 설명회 할 때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특목고 학생이나 학부모 있으면 손들어봐라 그랬어요. 한번 손들어보세요. 대구 지역에는 얼마나 용기 있는지 한번 보죠. 손들어봐라고. 잘 안 보이는데. 없어요. 이런 고민을, 나 특목고 학생인데 수능도 잘 나오는데 다 1등급 내지는 만점이 나오는데 정시까지 가져가면 더 잘 갈 것 같은데 자꾸 수시로 끝내고자 하니까 서울대 확실히 갈 것 같은데 서울대 수시는 못 갈 것 같고 연고대 수시 다 쓴단 말이에요. 연고대 붙어버리면 끝이잖아. 이런 고민이 있는 학생 있으면 손 들어봐라고. 내가 안 보이는 거가 여기는 없는 거가. 있으면 일어서 봐요. 일어서 봐요. 이럴 때 용기 있게 일어서는 거야. 없어요? 없네 여기에. 이게 안 보이는 건지. 하여튼 어디 숨어있다고 치고 이야기할게요. 어제 부산에서는 용기 있게 막 손들던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번 6월 모평에 다 1등급 받았어. 틀린 문제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야. 아주 우수한 학생이죠. 이걸 가지고 만약에 문과라고 해보죠. 서울대 정시, 서울대 경영이나 사회과학 계열로 끝까지 정시로 갈까라고 고민하니까 뽑는 인원이 너무 적어. 왜냐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가 한 75% 이상씩 수시로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뽑는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막 고민이야. 그리고 주위에서 다 보니까 수시는 반드시 쓰고
서울대 그라마 학생부 종합 하나 쓰고 연대 고대도 학생부 종합형으로 한 개씩 썼어. 논술은 연대 쓰고 성대 이 글로벌 경쟁 같은 데 붙으면 좋으니까 그런 데 쓰고 이렇게 해서 6장 썼어. 그런데 불행하게도 서울대 학생부 종합은 떨어지고 연대 고대 연대 논술 그 다음에 성대 글로벌 경영 이런 데 논술로 다 붙어버렸어. 그럼 고민을 해서 그 중에 하나 고르겠죠.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얘가 올해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버렸어. 2015에. 지금 가상을 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애들이 꽤 나와요, 매년. 올해는 수능이 쉽게 나오면 만점자가 100명, 200명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운 나쁘게 연대고대 수시에서 다 떨어지고 성대만 붙는 사례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각 대학의 입학처장들이요. 서울 시내 상위 10개 대학의 입학처장들은요. 입을 다물지 못해요. 너무 우수한 애들이 수시로 많이 와가지고. 아, 지난주에도 우리나라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모 대학에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니까 부총장님하고 몇 분들하고 제가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학이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너무너무 우수한 애들이 온다. 비교가 안 된다. 옛날에 우리 대학은 외고 생들나 특목고 학생은 한 명도 안 왔는데 지금 과 이름을 좀 막 그럴듯하게 바꿔놨어요, 대학들이. 마케팅을 해가지고 한 60, 70%가 특목고 애들이에요. 애들 가르치보면 옛날하고 비교가 안 되게 웃어요. 이게 수시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수시에 쓰는 대학 서열이 큰 차이가 없어져 버리고 우수한 애들이 많이 합격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막상 정시에 가보면 우수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최상위권. 그래서 정시 카트라인이 폭락한단 말이야. 이걸 꼭 아셔야 돼. 지금 학교에서도 최상위권 애들은 고민이야 말이야. 자, 그럼 여기 한번 손들어. 일반고. 나는 학교에서 1, 2등 한다. 그런데 정시까지 가면 뽑는 인원이 적으니까 서울대는 자신이 없고 나는 한 서강대, 성대까지만 가도 만족하겠다 생각하고 전교 1, 2등인데 수시 원서 쓰려고 하는 학생 손들어봐. 있으면. 그건 있을 거라고. 손들어봐라고. 없어? 안 보여. 일어서. 그런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예를 들어서 수시에서 생각 밖으로 스카이 대학은 안 되고 그 밑에 됐는데 올해 수능에서 한 문제밖에 안 틀렸어. 그러면 수시는 합격하면 끝이죠. 수시는 합격하면 끝인 제도는 상당히 비인간적인 제도예요. 어떤 면에서 위헌적인 거야. 그런데도 대학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시에 합격을 하면 다시는 원서 못 쓰게 해놨잖아. 그러니까 우수한 애들이 빠져서 정시 합격선이 추락한다. 요 그림이 그런 내용인데 요거 한번 봐보세요. 수시 합격자의 A대학 합격자들을 그림을 그려놨는데 6명 중에 4명은 3분의 2는 수시로 합격해서 행복해하고 있어. 그런데 3분의 1 둘은 뭐야? 엄청 억울해하고 있다니까. 왜? 수시에 합격할까 봐 엄청 걱정했잖아. 작년도에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수시에 합격할까 봐 너무너무 막 쫄고 걱정하는 학생이 한 명 있어. 누구냐? 전복렬이야. 고대 의대를 수시를 썼거든. 합격자 발표될 때까지 막 제발 떨어지라 떨어져. 근데 다행히 떨어졌어. 왜냐? 얘가 논술 문제를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아예 못 썼대. 그래서 우리가 시험 치고 나와서 너무너무 잘했다 그랬어. 그러면서 안에서 온갖 설이 있었다니까. 전 영역 만점, 유일 만점자니까
고대가 무조건 합격시킬 거야. 넌 고대야 임마.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고대가 떨어뜨리고 나니까 역시 고대는 정직하게 채점했구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애들이 3분의 1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정시에는 우수한 학생이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은 최상위권 대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합격선이 추락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친구가 내가 어제까지는 내 친구 아들인 줄 알았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내 친구 아들은 아니었어. 오늘 전화를 했는데 내 친구 아들은 이거보다 성적이 더 나쁜데 비슷하네요. 명덕 외고를 나와가지고 수시에만 올인하다가 사실은 수능을 완전히 망쳐버렸어. 내 친구 아들은. 그래서 작년 12월 중순인가 정도에 수능 발표당하고 나서 걔 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 왜 그러시냐고. 어머니도 내가 잘 아는데 우리 아들이 올해 망쳤대. 수능을 너무 망쳐가지고 수시도 안 될 것 같고 재수를 해야 되겠는데 서초 메가스타디에 들어갈 성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원도 성적을 끊어서 뽑잖아요. 그런데 서초 메가스타디를 꼭 다니고 싶어 하는데 왜냐하면 서초 메가스타디에서 전복열 만점자가 나오고 하니까 작년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성적이 안 돼서 못 뽑아주겠는데요. 그러니까 막 어머니가 왜 그러시냐고 아는 사이에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러면 특별히 모른 채하고 내가 우리 원장님한테 좀 넣어주라 할 테니까 뭐 인간사인데 그 정도는 제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선행반에 와서 열심히 학원을 다녔어. 근데 2월 중순경에 자기 아빠를 만나서 우리 동문들끼리 만날 일이 있어서 야, 너가 아들 요새 재수한다고 재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생이 많지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아들 대학 갔잖아 그러더라고. 어? 어떻게 됐냐니까 연대공대 신소재공학과 뒷다리 잡아가 들어갔어 그러더라고. 이거보다 성적이 나쁩니다. 이 학생은 연세대 학공생명공학부에 추가 합격한 학생인데 한번 성적표를 봐보십시오. 국어 96% 100분이 1등급, 수학 79% 3등급이에요. 영어 93% 2등급이야. 탐구 89% 2등급이야. 이거 경북대 공대 인기학과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 학생이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이런 데 공대 쓰면 인기학과에서 100% 떨어져요. 이 성적. 그런데 쓰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재수 각오하고 연대 공대 중에서도 제일 인기 학과에 질러버린 거예요. 추가로 합격한 거예요. 이런 일이 올해 더 일어난다고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수시에 집중도가 올라가고 특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 모여있는 특목고 자사고의 학생들이 또 대학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애들을 뽑아주기 때문에 수시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걔들이 수능을 못 치느냐? 아니다. 너무 잘 친단 말이야. 그래서 정시의 카트라인은 생각보다 추락하기 때문에 정말로 용기 있게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성적이 좀 부족한데도 가감하게 배팅하고 싶으면 정시를 배팅하는 것이 훌륭한 답이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머님들, 아버님들 중에서 주식 투자를 해봤지만은 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예상되는 대로 됩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자기 결단을 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이 입시판도 너무나 변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자료집을 통해서 잘 읽어내고 자기가 답을 찾으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입시에서 정시의 변화 중에 하나가 가군과 나군이 완전히 맞바뀌었다는 건 아시죠? 작년에 서울대가 나군에 있다가 가군으로 옮아오니까 연고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런 표를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작년도 하고 요게 딱 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바뀌었죠, 여기가. 그쵸? 서울대 서강대 이리 올라오고 연대고대 이리로 갔잖아. 근데 안 바뀐 데가 하나 있어. 이화여대가 작년에는 가군에 있었는데 나로 가야 되는데 올해도 가군에 있어. 자, 수시와 정시의 중요한 특징 다 말씀드렸습니다.